반갑습니다. 삼천포 지킴이 300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송정 패밀리가 꿈에도 그리던 캠핑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즐거운 추억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을 함께할 제일모빌의 이베코 RCA790S 모델이고요. 작년에 출시가 되어 여전히 국내 대형 캠핑카의 지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부분 변경 및 개선된 모델들이 계속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캠핑카 구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권의 캠핑 차박지를 서칭하다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가덕도 천성항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들떠서 와이프랑 이바구하다가 천성항으로 빠지는 입구를 놓쳐서 거가대교 요금소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분명히 요금 낸지 얼마 안 됐는데 10분도 안 돼서 요금을 또 내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딱 부부싸움 각이네요. 가덕도 천성항 가시는 분들 절대 네버 한눈 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가대교가 멀리 보이는 천성항 안쪽에 자리를 잡고 송정 패밀리의 첫 캠핑카 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베코 아시에 790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외형은 한마디로 정말 거대합니다. 모델명 790S가 말해주듯이 전장이 8m에 가까운 몬스터급 대형 캠핑카죠. 하지만 그에 비해 운전은 예상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더 길게 돈다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니 예전에 스타렉스 볼 때와 큰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운전석은 특히 에어쇼바라 한층 더 높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캠락 가실 때 많은 짐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 후미에 아주 큰 적재 공간이 있어서 어지간한 장비나 짐을 실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고요. 대용량 인산철 배터리가 더블로 들어가 있어서 수일간의 장박에도 무리 없이 전기와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물탱크 용량이 300리터라 4인 가족이 씻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타프가 따로 없어도 차량 지붕선에 설치된 5m짜리 대형 어닝으로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가 있고 군데군데 나 있는 통창과 환기시설 덕분에 차량 내부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 우측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형 캠핑카답게 6-7명이 앉아서 다감히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보다 정말 넓어요. 이 공간은 당연히 테이블을 내리고 시트 위치를 변경하면 손쉽고 빠르게 침실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고요. 운전석 윗공간도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개선된 모델은 운전석 윗부분에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바뀌었더군요. 차량 외부의 어닝 쪽도 그렇고 내장의 전체적인 조명 감성이 딱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게 잘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음식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 기능을 겸비한 냉장고가 큰 사이즈로 비치되어 있고 싱크대도 충분한 수납장과 넉넉한 공간들로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RCA790S는 화장실과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욕실이 구분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이 비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된 모델에서는 편의성이 확 바뀌어 있어서 초보 캠리니의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차량 뒷부분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저희 공주님들 말로는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은 정말 압권 그 자체였습니다. 예쁜 리조트나 펜션을 가도 밤만 되면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칭얼대던 막둥이 공주님도 너무나 좋아해서 집에 갈 때 이 부분만 떼어가자고 할 정도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스타일의 에어컨 시스템과 핸드폰의 핫스팟과 딜라이브를 이용하여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어 거실과 침실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TV 활용도가 정말 엄지척이었습니다. 이건 뭐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캠핑카의 끝판왕이네요. 넉넉한 배터리 용량으로 침실 온수매트와 바닥 난방, 공조 히터, 침실의 라디에이터까지 완비가 되어 있어 겨울철에 이용하셔도 춥지 않게 캠핑카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캠락을 가도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떨어지질 않다 보니 와이프는 낚시하는 걸 엄두도 못 낼 때가 많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첫날 해질녘과 다음날 아침 타임에 와이프가 먼저 낚싯대를 던져볼 정도로 와이프에게도 여유로운 여가 시간을 배려해준 정말 고마운 캠핑카였습니다. 비록 차박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약간 헤매긴 했지만 이베코 아시에 790S 덕에 오랜만에 아빠 어깨에 뽕 제대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차량 지원해주신 GL모빌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보다 개선된 모델이 출시되면 한 번 더 캠핑카 매니아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